회원부터 봅시다. 얼른하고. 아이고. 우리 할리 가자. 18번 보면은 일단 집합 A 있죠? 집합 A. A의 원소 누구는 일단 들어있대? 0 들어있대. 그리고 조건 나는 이대로 보면 안 되고 먹어야 돼? 대우 보는 게 무조건 맞죠? 그쵸? 그러니까 A가 어디에 들어있으면? 스몰 A가 이 집합 A에 들어있으면, 그쵸? 2가 A제곱 마이너스 2가 어디에 들어있어야 돼? A에 들어있으면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그쵸? 그 상태에서 문제가 NA이지. 얘가 얼마로? 4로 지금 고정되어 있는 상태? 그쵸? 그래서 지금 라지 A가 누구는 이미 들어있다고? 0 들어있는 상태지. 그치? 0이 들어있으면 누가 들어있어? 마이너스 2가 무조건 들어있어야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를 또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들어있으면 누구 있어야 돼? 2까지 있는 거 맞지? 여기까지가 이제 확정적인 거잖아. 맞죠? 지금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 여기. 그쵸? 그 T라고 하면은 이 T가 얼마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문제가 마지막까지 물어보는 게 집합 A가 될 수 있는 거에 개수 물어봤지. 그치? 그럼 말 그대로 이 T가 지금 될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나 봐, 상황 자체는. 그쵸? 그럼 T가 예를 들어서 있으면은 누가 들어있는 거지? T가 들어있으면 누가 들어있었고? T제곱 마이너스 2가 들어있어야 되죠. 근데 만약에 T제곱 마이너스 2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원소 몇 개 되니까 막 다섯 개 되고 또 막 넣어주면 여섯 개 되고 일곱 개 되고 막 이럴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2가 누구여야 돼? 0 아니면 마이너스 2 아니면 2 아니면 자기 자신이어야 되는 거 맞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래야 원소 개수가 더 안 늘어나니까. 맞죠? T제곱 마이너스 2가 만약에 0이면 T 뭐죠? 얼마? 루트 2 되는 거고. 맞지? 근데 T제곱 마이너스 2가 만약에 마이너스 2면 무슨 일이 벌어져? T가 뭐 나와? 0 나오는데 이미 0 들어있죠? T가 또 0이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T제곱 마이너스 2가 또 뭐면? 2면, 그쵸? T가 뭐 나와? 얼마? 2 나오는데 뿔마 2는 어차피 들어있는 애라 마찬가지로 T가 뿔마 2면 안 돼. 똑같은 거 두 번 쓰면 안 되잖아. 그쵸? 그리고 또 T제곱 마이너스 2가 뭐일 수도 있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죠? 그쵸? 넘겨주면은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T 뭐 아니면 뭐 나와? 2 아니면 마이너스 1 나오는데 2는 위에서 설명하는 것 때문에 당연히 안 되고 누구밖에 안 돼? 마이너스 1밖에 안 되죠? 그럼 여기 3개 있는 건데, 3개? 얼마 루트 2랑 마이너스 1 이렇게 했죠? 22번은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어야 되네. 그리고 필요 조건이면 안 된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포함되기만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진리집합으로 치면은 P의 진리집합이랑 Q의 진리집합이랑 이렇게 포함관계 갔는데 P랑 Q랑 같으면 돼야 돼? 안 되는 거지. 왜냐면 P랑 Q랑 같으면은 Q이면 P이다도 성립할 거 아니야. 포함관계가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 아니어야 된다며. 그러니까 진부분 집합이어야 된다고 P는. 알겠죠? 이제 기억 찾아보면은 기억은 P가 의미하는 게 뭐야? 그치? A는 B는 둘 다 뭐여야 돼? 0이어야 되죠? Q는요? 그냥 A랑 B랑 같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P가 Q에 포함되고 있는 거 맞죠? 그리고 Q는 P에 포함되지 않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고 기억 무조건 맞는 말. 니은은요? A, B가 지금 음수라고 돼 있지, P. 그 말은 A가 음수면 B는 뭐야? 양수. A가 양수면 B는 음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Q는요? A가 음수거나 또는 B가 음수다 이렇게 돼 있지. 이 말은 뭐야? A가 음수면 B가 양수일 수도 있고 A가 양수면 B가 음수일 수도 있지만, 그쵸? 뭐도 돼? 둘 다 음수도 되는 거 맞죠? 적어놓기만 해봐도 당연히 P가 Q에 포함되고 얘는 얘한테 포함 안 되는, 그치? 우리가 원하는 상황인 거 알 수 있는 거고, 그쵸? 그 다음 디귿은요? P가 지금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A 마이너스 B에 A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얘들아 얘는 절대로 0 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 알고 있지? 왜냐면 얘는 a제곱 더하기 ab에 더하기 몇 b제곱으로 쪼개고 몇 b제곱? 맞죠? 이런 완전 제곱식 나오지. 근데 뒤에 얼마 남아있어? 4분의 3 b제곱 남아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얘가 0 되려면 a랑 b랑 둘 다 동시에 뭐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이 상태 맞죠? 그럼 얘는요 0 되려면 a랑 b랑 뭐하거나? 같거나 그치? 같거나 또는 그 같은 와중에 이게 지금 이거잖아. a 플러스 2분의 1b 전체 제곱에 더하기 4분의 3b 제곱이니까 제곱의 합이 0 될 수도 있죠? 둘 다 보면 0이면 그치? a랑 b랑 그냥 같기만 해도 0 되고 둘 다 동시에 0이어도 0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q는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그럼 얘 같은 경우는 a랑 b랑 같거나 또는 a랑 마이너스 b랑 같거나 그쵸? 사실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인데 a는 b라는 사실 이 말 안에 뭐도 들어있는 거야? 얘도 들어있는 거지? a랑 b랑 같다는 게 둘 다 1로 같을 수도 있고 2로 같을 수도 있고 3으로 같을 수도 있고 0으로 같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내가 적는다고 적었지만 사실 얘만 적어도 된다고 이게 포함되는 말이다 얘가 얘한테. 그럼 얘는 A랑 B랑 같아도 되지만 둘이 뭐도 돼? 부호 달라도 상관없죠. 그럼 얘도 똑같네? P가 Q에 포함되네? Q는 P에 포함 안 되고 디벡도 그냥 맞는 말이죠. 그쵸? 기억 니은 니가 전부 다 정답이고. 30번은요? 문제가 조건 P가 있는데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 얘가 몇 이상이길 원해? 0이 이상 이거거든요. 근데 위에 네모, 밑에 네모박스 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다 이러고 있죠. 그치? 얘들아 모든 X에 대해서 이거 성립해야 된대. 그쵸? 그러려면은 이 그래프 있지. 얘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 X축보다 위에 붕 떠있거나 아무리 못해도 뭐하고 있어야 돼? 접하고 있어야 되는 거 맞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0이어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처음에. 그럼 여기 짝수 공식 써주면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야 이렇게 되고 그쵸? 결과적으로 a는 누구랑 누구?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이렇게 나오는 걸 테고 그치? 그 다음에 q는요 문제가 뭐야 p는 낮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p가 낮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맞죠? 그럼 진리집합으로 치면 낮이 p는 q의 여집합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 맞지? 근데 네모박스에서 그랬잖아. p가 뭐라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라며 이게 그냥 모든 실수 다 된다니까. 얘가 실수 전체야. 실수 전체 실수 전체가 지금 q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 알겠니? 그러면 q는 뭘까? 실수 전체가 q의 여집합에 들어가야 돼. 그 말은 그냥 얘가 전체 집합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실수 전체 둘이 그냥 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p가 실수 전체 다 갖고 있으니까 집합 원소래. 걔를 포함할 수 있는 거는 실수 전체밖에 없잖아. 그쵸? 세븐 복소수면요. 아휴 실수 범위. 어? 실수 범위. 아까 얘도 그럼 허근 구해버리지 그랬어. 그럼 여러분들 얘가 실수 전체니까 Q는 그냥 뭐여야 돼? 없어야 돼. 얘 공집합이어야 돼. 공집합. Q 자체가. 그쵸? 그래서 지금 조건 Q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9. 얘가 지금 0이다. 그쵸? 이게 공집합이려면은 말 그대로야. 이차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도 없어야 되고 닿는 부분도 없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X축 위에 붕 떠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겠지?
마찬가지로 B 범위 구해주면 되니까 마이너 3부터 3까지 여기에 정수 몇 개 있어? 다섯 개 있죠. 얘는 정수 몇 개 있어? 세 개 있지. 순서상 구하랬으니까 곱해서 열다섯 개 구하면 되겠다. 양수 MND에서 X축, Y축이랑 만나는 점 AB라고 하고 삼각형의 넓이 최소값 구해라 했어. 얘 Y절편 얼마 나와? 0,2m 3 나오죠? X절편은 그냥 Y에 0 넣고 계산하면 되지? 그럼 계산한 거 쓸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분의 3 이렇게 나오죠 이거. 맞죠? 그래서 삼각형 지금 이거 구하는 거 아니야? 원점 포함해서 이 넓이?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설마 이건 아니죠? 밑변의 길이는 0으로부터 얘까지 거리니까 얘에서 얘 갖다 빼가지고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지? 얼마? 2 더하기 n분의 3. 높이는 2m 더하기 3. 됐죠? 얘에 뭐 구하는 거라고 최? 소 구하는 거지? 그럼 2분의 1 묶여있는 상태에서 상수 먼저 계산해주면 2 곱하기 3은 얼마고? 6. n분의 3하고 2m도 곱한 거 6이죠. 그치? 그리고 남는 애가 4m에다가, 맞죠? 그 누구? m. 얘 곱하기 얘니까 n분의 얼마? 9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상수는 어차피 뭔 짓을 해도 안 변하잖아. 그냥 12로 고정이고. 그쵸? 누구만 최소 만들어주면 돼? 얘만 최소 만들어주면 되죠. 곱했을 때 모양도 예쁘게 잘 나올 테고. m이 뭐니까? 양수니까. 산술기압 평균 관계 이용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산술기압평균 관계 이용해주면은 두 배의 루트 둘이 곱하면 얼마야? 4고? 36? 그럼 얘의 최소값이 얼마야? 이만큼의 최소값? 12죠 12. 거기다 12 더하고 곱하면 나누니까 다시 12 되겠네. 최소 12. 그쵸? 수령 2번. 양수인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부인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문제가 뭐라 그랬어? X 더하기 A 마이너스 2가 어떻다? 0보다 작다 이랬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일단 이쪽으로 넘겨서 생각해보면은 양수 X가 뭔지 모르거든? 1인지도 모르고 3인지도 모르고 뭔지는 몰라. 뭐 0.1일 수도 있거든? 어쨌건 간에 어떤 양수를 넣었을 때 이 부등식이 만족된대. 그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2-a 있지. 이거 무조건 양수이긴 해야 되지. 왜냐면 x가 양수니까. 모든 x 아니고 어떤 x이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그 양수 x 하나에 대해서라도 이거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얘가 0보다 커야 된단 말이야. 이게 시작이야 이게. 이 어떤이어가지고 조금 아 어떤이면 뭐가 좀 달라지나 생각할 수 있는데 크게 뭐 달라지는 거 없었지 이 명제에서. 그리고 두 번째 명제 있지. 걘 또 뭐야? X가 음수인? 뭐? 아 여기 영 어디갔어? 모든 X에 대해서 그쵸? 문제가 뭐라 했냐면은 X-1이라고 X-A-1 얘가 어떻대? 0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치? 일단 2차 부등식 나왔으니까 그래프 좀 그려줄 건데 여기서 우리가 결정해줘야 될 게 여기서 근 누구 나와? 1 나오고 옆에서 근 누구 나와? A 더하기 3 나오거든?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모르지. 그럼 경우를 좀 나누자. 이때로 뭐 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할게. 다시 얘들아 이 경우면 근 둘 중에 누가 더 크니까 얘가 더 크니까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X축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 누구고 1 여기 누구야? A 플러스 3 이 얘기하는 거야. 맞죠? 근데 이 그래프면은 완전 짱이지 얘는. 왜냐면 어 들어와 왜냐면 0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그러면은
음수인 모든 x라는 거는 이쪽 부분 얘기하는 거잖아. 음수인 x들. 그럼 넣어주면 당연히 전부 다 양수인 거 맞지? 문제가 0 이상이어야 된다 했는데 다 성립하는 거 맞죠? 얘 동그라미. 그냥 다 돼. 그쵸? 같은 이유로 1이랑 뭐일 때? a 더하기 3이랑 같을 때 있지. 1하고 a 더하기 3 같으면 뭐야? 중근 같는 거지. 그쵸? 그럼 말 그대로 x축 있으면 1,0에서 접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마찬가지로 0이 어디 있어? 여기 있을 테고. 그러면은 0보다 작은 모든 x에 대해서는 당연히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맞죠? 얘도 그냥 돼. 그쵸?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x축 있으면 a 더하기 3이 1보다 작을 때 있지. 그땐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여기가 a 더하기 3이면 여기가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그럼 음수인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0이 이런 데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음수인 x를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작아지는 부분 생기니까 0 무조건 어디 있어야 돼? a 플러스 3보다 오른, 아니 왼쪽에 있어야 되지, 여기. 그쵸? 근데 여기서 얘랑 얘랑 같아지면 괜찮아? 같아진다는 게 말 그대로 여기가 a 플러스 3이면서 0인 순간인 거거든? 이때 괜찮아, 안 괜찮아? 당연히 괜찮지. 왜냐면 여기가 0이면 음수인 x는 이쪽이잖아. 얘 왼쪽. 그쵸? 여기 빵 꾸내고 왼쪽 다 보면 전부 다 0 이상인 거 맞으니까. 맞지? 그래서 a 플러스 3 있지. 얘가 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같아져도 상관없다고. 알겠죠? 그럼 첫 번째 여기서 나오는 범위는 이거면 다 성립한다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고 또는 얘도 괜찮지? a가 뭐여도 돼? 마이너스 2여도 돼. 그리고 이 경우는 가정 자체가 a가 누구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이때만 성립하는 거 맞죠? 얘는 a가 몇 이상? 마이너스 3 이상이지. 합쳐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2 미만 됐죠. 근데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마이너스 2 있잖아, 이 부분. 마이너스 2보다 작아도 되는데 마이너스 2여도 되고 마이너스 2보다 커도 되지. 그럼 이 세 가지 경우 다 합쳐주면 어떻게 돼? A는 누구 이상 이러면 끝나? 마이너스 3 이상 이거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 다 합친 말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었고 이게 첫 번째 조건에서 얻은 거잖아. 넘기면 A가 누구보다 작다? 2보다 작다. 그쵸? 사실은 이번 정답은 그럼 A는 2보다 작고 누구 이상? 마이너스 3 이상? 다른 거 질문 있는 사람?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없어? 찾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잘 올려줄 수 있는 정말 고마워. 이게 한 번만 해결할 수 있어.